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 하지 맙시다. 아니요, 2년간 그런 정책이 흡사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 탁장 재정 정책에는 조금이라도 아꼈으면 지금 20억이라도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 20조라도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 우리 부총리께서는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열정과 그 아픈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현장 지위도 그렇고 가슴 아픔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능한 정부입니다. 능력 있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마스크 한 장 사는 게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마스크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기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 앞에 대통령께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국가 채무비율 40%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냐고요? 최근에 그런 말 사실 기억하십니까? 한 4-5년 전에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 못합니다. 아니, 대통령 되시고 마지노선이라는 얘기. 마지노선이 40%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 마지노선이 국가채무비율 40%입니까? 아니요. 제가 재정당국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국가채무비율 40%입니까? 그런 각오로. 자, 그러면 추경을 하면 41%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입만 열면 얘기했어요. 2018년 420조, 2019년 470조, 올해 513조, 2년 동안 100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찮을 때 조금 아껴서가지고 이렇게 국난이 덮칠 때 국민들의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시켜서 도와드릴 수 있고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집어내서 재정 큰 정책을 써가지고 재정 규모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난이 겹치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저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배목 잡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린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재정 당국이 급박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긴급함이 있는지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 취업성공 패키지요? 이게 어떻게 797억이 들어갑니까? 아, 취업성공 패키지는 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성공 시키는 거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누가 고용을 합니까? 부총리님. 그 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강력은? 청년 고용하면 지금 그 정부가 그 급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기업이 지금 고용을 합니까? 이게 지금 4,873억.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수달을 얻습니까?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수달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3,000억이요? 지금 전자제품 사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자제품 살 때냐고요? 전자제품 사면 그것을 시원 환급을 해주는 게 이게 정책입니까? 이런 거, 충년 추가 고용 장려금, 취업성공 패키지, 이거 합치면요, 8,839억입니다. 1조예요. 이 1조, 그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예, 절박함 전혀 없는 추가라고 하는 게 예산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 작은 식당, 작은 학원, 택시운수 이런 분들한테 이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8,800억이라도 좀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정부가 조금만 대접 받겠으면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봅니다.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조를 더 찍어내는 정부입니다. 이런 거 걷어내시고 강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아까 2년간 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흡사 확장재정정책 2년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연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또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핵심만 저런 식으로 확장재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저는 거기에다 디펜스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시고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할 겁니다. 의원님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제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 하지 맙시다. 아니요. 2년간 그런 정책이 흡사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소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 탁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지금 20억이라도 영출할 수 있다는 얘기, 20조라도 영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2% 터뜨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재정의 역할 중에 제가 간사를 할 때 얼마나 조금씩 조금씩 아끼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년간 지금 100조를 더 찍어냈어요. 그 중에 20%만 아꼈어도 지금 20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끝나고 잠시고 짧게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답변할 때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게 됐다 하는 수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는 설명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때 필요했겠지만 이제 그때 좀 아꼈어 지금 이럴 때 풀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뜻인데 그때 뭐 부득이했다 이런 말씀으로 짧게 답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이나 재작년도에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할 때 국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에서 또 어느 정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재정이 집행이 됐다고 보고요. 작년에 낮치 통과 안 했습니까? 그 역할이 작년에 낮치 통과 안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까? 아마 저는 뒷받침이 됐다고 저는요 합니다. 420조, 470조, 513조 이렇게 늘리는 정부가 지금 와서 또 추경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몇 가지 고용안정, 취성대를 포함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또는 고효율 전자기, 저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 환급도 제가 이번에 추경은 저희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은 방역 이외에 대한 경기 뒷받침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대비해서 방역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 시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가전제품을 사면은 환급금을 드리려고 저 제도를 검토해서 추경에 담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천원이나 반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천원이나 반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제품 사라고요? 쿠폰으로? 10% 이거를 듣는 국민들이 참 무실 겁니다. 헛웃음 칠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추경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조치한다 3,000원?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당장 긴급 방역 예산이 필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예산도 필요하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경기 뒷받침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부분적으로 반영 안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로선 소비와 투자와 수출을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를 했고요. 정부가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할 수 있는 고민에선 저희가 최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담아야만 뒷받침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육지책으로 담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육지책 생각 안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 정책에 추경 가지고 숟가락 얹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소위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할 테니까 그때 또 질의 답변이 있을 거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는 시간 좀 잘 지켜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